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가보게 되면 누구나 인도인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분들이 뭐 이념에 상관없이 이순신 장군 하면요 다 좋아하잖아요. 인도 분들이 이 간디를 여러분 굉장히 좋아해요. 존경합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종교에 관련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여러 결과도 같다. 여러 길과도 같다. 어차피 모두 같은 목적지에 이를 텐데 다른 길로 간들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보통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간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여러분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대요. 진리는 하나다. 근데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좋고 마리아를 믿어도 좋고 부처님을 믿어도 좋고 공자를 믿어도 좋고 아무튼 서울만 가면 된다. 진리는 하나다.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 그리고 유대교의 여호와가 모두 같은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스카이 제너스 목사는 그의 책 종교의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서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 간디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모든 영적 길이 똑같은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간디의 주장은 각 종교의 독특한 가르침과 문화, 역사를 무시한 결론이고 모든 종교 이면에 있는 인간 보편의 딜레마를 놓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즉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는 모든 종교는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교적일까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무엇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난리가 났죠. 역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돌자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야 혹시 내가 전염되는 거 아니야? 나의 가족이 전염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갖 집회와 모임 등이 다들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 전세버스들이 여러분 막 줄지어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 다녀야 될 그 전세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맛집이란 곳도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질 않습니다. 집 밖으로.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나의 가족이 이렇게 전염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도 않았던 손소독제, 저도 여러분 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깔끔하셔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소독제, 손은 여러분 잘 씻지만 이 손소독제, 또 마스크, 굉장히 여러분 품귀현상을 빚게 되었고 아직도 마스크 혹은 손소독제는 굉장히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감정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갖도록 한다라고 이 스카이 제너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종교를 가짐으로 마음에 평안 갖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갖기로요? 소망 갖기를.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종교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오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당 독재 체제예요. 뭐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당들이 있죠. 뭐 야당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여러분 정권을 잡았다가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굉장히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일당 독재 체제예요. 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당으로는 인민혁명당. 계속 여러분 인민혁명당이 하는 거예요. 즉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이념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무신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이 없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유물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라오스 국민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거든요.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백성들, 국민들이 신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야 할 텐데 다들 여러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신기해서 여러분 찍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라오스의 와프사원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남아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서 제가 지켜보던 도중 굉장히 신기한 바위가 있길래 제가 찍어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여러분 그런데 이 코끼리 모양의 바위입니다. 코끼리처럼 굉장히 큰 바위인데 진짜 코끼리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누가 새겨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위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정성껏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목욕 재개를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이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숨을 참으며 가파른 계단을 수없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무릎 관절 아프신 분들은요 올라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제가 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따라서 웬만한 체력이 아니면 오르기가 힘든데 그런데 부모들은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산 교육을 시켜요. 종교적인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제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그 코끼리 모양의 바위를 찍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된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도 역시 두려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정치 그런 제도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 이념에 상관없이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종교적이다. 다시 한번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행위를 하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이렇게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즉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만 잃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집니까?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경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줍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 나를 떠나서는 안 돼. 결국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 대부분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우습게 여기고 맙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조카 롯의 두 사위와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19장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롯에게 경고를 하죠.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롯은요, 자신의 두 사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 소돔성이 이제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 이동하자. 그때 여러분 두 사위가 어떻게 했냐면 장인이었던 롯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 여러분 장인 어른이 사위에게 농담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롯의 두 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근데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즉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몹시 빈곤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쫓아 행하기를 서슴지 않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할까요? 풍요 속의 빈곤이 있죠,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가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요즘과도 같죠, 여러분. 요즘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여러분 가난했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유, 라면 먹으면 되지 막 이런 이야기 해요. 쌀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라면 먹으면 되고 치킨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애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 연세가 여러분 70, 80 넘으신 분들은 다 여러분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는데 70년대, 80년대, 60년대 그 성도님들이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호세아 4장 1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했다? 음행하였음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나무는 백성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래요? 나무와 대화를 하고 있어. 결국 이 나무는 백성들이 우상으로 만든 것으로 드라빔같이 점을 치는 지팡이였어요. 점을 치는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은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하나님인 척 한 거예요. 나무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함으로 마음을 빼앗겨 나무들을 향하여 대화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음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행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언가에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주님께서는 무엇했다? 음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남편은 이제 자신의 아내,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즉 남편에게는 여자로서 아내만 존재해야 됩니다. 여자로서. 그리고 아내는 남자로서 남편만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는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굉장히 위해줘요. 잘해줘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미스김을 좋아해. 김씨라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김씨이기 때문에 미스김을 한 거예요. 아니 집에서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막 기억해. 직장만 나가면 직장 동료 미스김을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해. 여러분 이것을 용납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납하면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서로 용납이 된다, 진정으로 살아가야 맺어진 부부관계가 아니죠. 어떤 조건에 따라 그냥 부부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정상적인 부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기념일도 챙겨줘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줘요. 자기 생일날 여러분 목걸이도 막 선물해줘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아내에게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스 김에게도 해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우리네 인생에 있어 항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어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또 지식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음행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우리가 다른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해도 쿨하게 여러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야. 굉장히 여러분 어떨 때는요 쪼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야 그거 가지고 아니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눈동자가 주님에게만 향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자꾸 기울이죠. 물론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무와 대화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집안에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섬기는 우상은 없어요. 고차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자녀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걸 통과했어요. 그러한 신앙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보인 그러한 그들 여러분 나무와 대화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Return. 여러분 return, 돌이키자, 회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과 징계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여러분 임하죠? 근데 징계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 모르는 아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한다. 내가 여러분 정의감에 불태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여러분 꺼내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뭘 희생하면서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중학생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기도 참 겁나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놔둘 텐데 내 자녀가 지금 못된 일을 하고 있어. 못된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희생당하더라도 내 자녀를 꺼내겠죠.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당장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라 저만 하더라도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악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죠? 불의가 여러분 판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힘이 없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나름대로 제사, 즉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제사와 번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는 6장 6절에서 이 제사 이야기와 번제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 보면요, 다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물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제사, 즉 예배가 있었고 각종 집회와 기도회 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종교적으로 살아왔음을 언급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말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 즉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진실된 사랑도 없이 경건한 척하며 예배 등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던 그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소롭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도 엄연히 제사, 즉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 요소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여러분 언급되었듯이 번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번제가 무엇입니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재물을 가지고 불에 태워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도 여전히 모세 율법에 나온 율례에 따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지금처럼 예배의 네 가지 요소인 찬양의 시간이 있었고요, 또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말씀 선포의 시간이 있었고요, 헌금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종교적으로 기도의 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데 문제가 큰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그 중요한 제사, 즉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얼마나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나오셨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 이 공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보단 차라리 나에 대해서 더 알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틀에 박혀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린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시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알아야지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안다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대상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체험적인 앎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노스코. 아마도 한두 번쯤은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들어온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앎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체험하는 앎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당시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엘리의 두 아들도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죠. 수십 번, 수백 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지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여러분 자부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앎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로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언정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이렇듯 우리네 신앙생활에 있어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였어요. 외식하는 자였어요. 위선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욕을 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 안 오겠죠. 야, 우리 목사님 왜 그러냐. 다른 교회 가야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가 여러분 뭐 그게 부정이잖아요. 부정.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거. 휘칠한 무덤 같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꼭 꼬박꼬박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누구보다도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어요. 신앙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처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자,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막 해대는 거죠. 예수님이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죠.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듭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드는 게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 이런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 즉 자신이 행한 어떠한 행동을 매우 강조하죠. 행동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뭐라 할까요? 신앙의 대상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현대 신자들은요, 내가 복음이 있대요. 내가 복음만 읽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읽어.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 참 여러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죠. 야,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까? 야, 고난의 극치다, 극치.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 준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 준 거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 왜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되어도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짓게 되는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전 그걸 여러분 무시하진 않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징계 차원으로 주시는 병도 있고요. 또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도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어떤 원인을 행했기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길을 갑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과응보, 아, 내가 이 정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실 거야, 내가 아직까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열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정말 열심을 낼 때는 열심을 내셔야 해요. 그냥 팔짱만 끼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살아가야죠, 여러분.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의도와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행해나 갖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실패한 간증을 본 적이 없어요. 실패한 간증.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간증자는 부르지도 않겠죠, 교회에서. 즉 간증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간증을 보통 보편화시켜서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이것이 바로 간증의 폐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교회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양산하는데 간증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간증 집회. 여러분 은혜롭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생각과 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행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가장 성경적인 간증은 성공담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담이다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꼭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선 탈락을 했어. 그렇지만 후회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를 식사로 진정 섬겨주기를 원한다면요, 저를 섬겨주려고 하는 분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섬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섬기려는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섬김을 받는 제가 잘 먹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으로 섬긴다면 이건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겠죠. 섬기는 건 맞는데 이건 저는 불편해요. 저는 불편해요. 왜 먹지도 못하는데. 따라서 저를 진정 식사로 섬겨주시려면 저의 식성을 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섬김이요,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즉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이 있고 사역을 하더라도 여호와를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의 틀 안에 갇힌 여호와, 이 여호와를 알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갇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인으로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분발하여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분발하여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개명교회 성도님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함으로 영적으로 껴있어서 모두 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좀 더 새해에는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